미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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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침착맨이 된다고요? 그거를 되게 그 평생 바라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어, 평생 바랬어요? 몰랐네. 날 명언했어? 아니에요. 안 바랬어요. 어? 어, 선생님. 아니, 선생님. 작품이라면서요. 야, 벌써 4회입니다. 어, 벌써요? 예. 너무 재밌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네. 주미는 안경 씌우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아. 뭔가 경력한 최소 10년 차 이상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저랑 있을 때 계속 뭐 하면서 이거 봐, 이거 봐 하면서 계속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착맨한테 수트를 입히기 위해서예요. 아. 많은 분들의 염원을 제가 대신 이뤄드리고 있는 거고 너무 멋있다, 침착맨. 거의 이 방송은 수트 포르노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트 포르노다? 네네. 그러면... 포르노 배우가 된 거예요,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회까지 왔는데 그걸 예. 이제 알게 됐네. 그렇군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오늘 엄청난 분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뷰티, K-뷰티의 최전선 천병에 서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 뷰티 크리에이터계의 1인자 이사배님을 모셨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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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 앉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대표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 자기소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리를 레이디스 앤 젠틀맨. 여러분의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예. 사배님 혹시 이렇게 좀 넓은 도화지 보면 약간 창작력 좀 일고 그런 거 있습니까? 미치죠. 아, 미쳐요? 네. 이사배님을 미치게 하는 남자. 주호민. 네, 아, 미칠 것 같아요. 네. 침팔과의 쓰리샷을 찍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 두 분을 만나 뵙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두 분이 뷰티 행사에 많이 오시거나 아, 그러진 않죠. 네, 마주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쵸. 쓰리샷 너무 소장하고 아, 싶어가지고 네. 살짝 끝에서 혹시... 끝이에요. 저는 아, 그럴 수 있죠. 로션도 안 네. 발라. 아, 그러세요? 네? 네, 로션도 안 발라요. 건조해도 거울을 잘 안 보니까 네. 아제트 거울 안 봄. 그럼에도 피부가 좋으시네요. 자체 유분이 많이 도신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제가 과자를 많이 먹어서 아마 개기름 계속 나올 거예요. 아. 개기름이라니요. 네? 선크림도 잘 안 바르시고 그러면 이 자외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죠, 맞아요. 네. 아, 아, 너무 자세히 보시면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만져주셨어요. 아... 네. 그래도 올라왔나요? 좀 아무래도? 조금, 네. 선크림은 아... 바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선크림 네. 안 바르거든요. 아, 이런 조명에도 엄청 타요, 선크림. 아, 그래요? 네,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다 바르셨죠? 네, 감독, 아, 감독님. 안 바르셨어요? 피디님도 안 바르시고. 조명이 얼마나 아유, 그... 선크림은 기본이죠. 감독님. 어저께도 조민 작가님하고 야방을 잠깐 했었는데 네. 조민 작가님 선크림 바르셨는데 제가 아, 선크림 허적 같아 보여서 안 바르려고 이랬거든요. 저는 발랐습니다. 어제 두피에도 막 바르고. 어, 바르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얼굴에는 안 발랐어요. 아... 여기만 신경 쓰신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이건 생존형 선크림이라고 예. 이게 아, 직타로 아, 떨어지니까 따가우시죠? 그쵸. 예, 예, 예. 포트리스 해보셨죠? 포트리스요? 밑에 고각으로 쏘는 거예요. 고각이라뇨. 선크림까지는 좀 발라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이런 거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좀 측은지심이 좀 기본으로 좀 있네요. 어떤... 아, 네. 안타까워요. 네. 아, 이런 저... 부분들만. 아. 네. 아, 들어와요 없어서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사진이 너무 그 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딱 보자마자 궁금한 거.
직접 하시는 거랑 남을 해주는 거랑 아무래도 남을 해주는 게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 도화지가 같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양하니까 훨씬 재밌죠. 그래서 저를 봤을 때 이제 미치겠다고? 네, 미칠 것 같아요. 이사벨을 미치게 하는 남자 주호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호민을 보면 미칠 것 같다고 지금 바로 작성이 되고 나도 덩달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것도 써지는 거야? 지금 실시간 써지는 거 있어요. 모든 거네. 발언이 내 얼굴은 실록처럼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작가님이 지금 성심성의껏 써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뭐 그냥 그 간략한 인적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름 이사벨, 현재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튜버, 엔터테이너입니다. 별명은 가사베, 용사베, 홍사베, 메리사, 사세룩과 메타몽 등이 와우. 있습니다. 네. 가사베는 왜 가사베죠? 갓. 네, 지옥이죠. 네. 너무 최고다. 갓. 가토민. 가사베. 가창맨. 가창맨. 예. 흥사베는 제가 맞춰볼까요? 흥이 많으셔서. 흥이 많으세요. 지금 딱 에너지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 귀족같이 네. ENFJ네요? 네. 뭔데요? ENFJ가 뭔데요? ENFJ가요? 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사실 네. 자세히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저인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모두의 안타까워해. 피부를, 안타까워해. 모두의 피부를 이롭게 하라. 야, 넌 보습해! 안타까워. 네. 개요를 하고 가야겠죠? 나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이사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사벨로 살다 가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네, 감사하게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진짜 좀 의지가 될 수도 있고 힐링도 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냥 동네 뭐 누나 언니 같은 느낌으로 그쵸, 네. 예? 계속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처에 있는 맞아요. 여러분의 이사배가 되고 싶다. 가사배가 되고 싶다. 예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유튜버와 구독자의 관계 같아요. 그쵸? 네. 자, 생애입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시죠? 실제 태어난 그 지역은 대구고요. 저희 엄마가 대구 분이셔서. 네. 근데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스모키한 화장이 남아있어요. 그거 혹시 볼 수 있나요? 저희 엄마가 메이크업을 아침마다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이 제 생일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왕관 쓰고 뭔가 있어요. 특별한 달에 꼭 저렇게 블랙 스모키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달에 블랙 스모키. 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어떤 그것도 좀 받으신 게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래 좀 뭐 이렇게 뭐 미술을 하시거나 뭐 아니요, 사실 예술 쪽은 저희 아빠가 서예 가셔서 네, 그래서 제가 돌잡이 때 붙잡았거든요. 계속 쓰네 그분. 네,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아버지가 화가시거든요. 네. 집에 이제 굴러다니는 게 막 붓이랑 그런 거니까 놀다가 자기 얼굴에 긁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맞아요. 익숙하죠. 그러면은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막 화장이나 이런 데 관심 가는 친구 많잖아요. 그치. 그럴 생각조차 못 생각도 못 했어요. 엄격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시츄에이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요. 머리가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 야, 왜 파마했어? 실제로 살짝 했는데 자꾸 자연산이라고 계속 그 우기는 친구나 혹시 이사배님 뭐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나? 근데 이쪽을 많이 세우는 좀 키도 작다 보니까 키도 높이고 뭔가 분위기도 살리고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뽕머리라 그러죠?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요? 지금 보면 좀 약간 뭐 거의 에일리언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해. 네. 사실상 광주 에일리언. 동 어디였나요, 동? 동이요? 혹시 밝힐 수 있어요? 마지막은 북구요. 북구 네. 에일리언. 북구 에일리언으로 전대 하겠습니다. 전대 에일리언으로. 잠깐만요. 그냥 광주 에일리언이랑 느낌이 확 다르네요. 북구 이거는 확실히 에일리언. 진짜 같아. 너 북구 에일리언이라고 들어봤냐? 메이크업은 스무
20살이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늘 예술은 하고 싶었어요. 미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 때문에 사실 못해가지고 상업적인 예술을 해야겠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분장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는데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구성력이나 이 대생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연마하신 거예요? 타고났달까요? 그러니까 천재만 나와 이 방송. 그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천재만 나와서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노력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노력을 네 했죠.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그러니까요, 못해 붙잡이여가지고 네 평생. 붙잡이라는 표현 되게 멋있는데요? 아 칼잡이처럼? 칼잡이. 그거 생각한 거죠? 어 맞아요. 네. 북부의 일리어. 아. 그냥 대답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다시 돌아가도 메이크업을 하실 건지예요. 공부를 진짜 잘 했다면. 네. 성형외과 의사였으면 대박 났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렇네. 짜릿할 것 같아요. 이게 메이크업은 그렇죠. 사실은 지워지고 흘러가잖아요. 아~ 근데 성형이나 이런 것들은 근본을 바꾸니까요. 어, 네. 그런 그 엄청 짜릿한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분장은 좀 약간 연극 같은 맛이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또 약간씩 달라지고. 맞아요. 그때만 볼 수 있게 되면 더 귀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름답고. 맞아요. 맞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 그 훌륭한 인사이트인데요. 메이크업이 더 어떤 어? 그 아름다운 그런 게 있는 지워지기 거예요. 지워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아! 미친 거 아니야? 관통해버렸어.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관통해버렸어. 보도국 분장팀이 첫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도국에서 분장을 왜 하죠? 아 보도국은 네. 이제 뉴스가 새벽 뉴스부터 네네. 이제 자정 뉴스까지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특보가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아나운서 메이크업 받으셔야 되고 여기 토론회에서는 그 정치인분들도 아~ 이렇게 분장 받으시고 그래요. 정치인분들은 개인 사업분을 안 들리고 와서 하시나요?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분장팀에서 받겠다고 하시면 이제 분장실에서 하고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 분들은 뭐 특징적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직업별로 좀 다른가요? 네, 완전 있어요. 어떻게? 네. 대칭이 너무 중요해요. 정면이기 아~ 때문에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네. 어디를 많이 보는 것 같으세요? 누군가 아니야? 얘기할 때 눈 아닙니까? 입을 본대요. 입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상대를 볼 때 입을 많이 본대요. 아~ 그래서 입술 대칭도 굉장히 아~ 신경 쓰시고 그래요. 어, 저도 입이 좀 약간 삐뚤어져, 좀 약간 비웃는 것 같이. 오, 그건 이제 매력일 수 있는데 아나운서분들은 이제 뉴스에 집중해야 되는데 입술만 보게 되니까 뉴스에는 약간 적합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처럼 입고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주가가 약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주가보다 입술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침착맨 입이 삐뚤어졌으면 뉴스에 부족함. 그 원래 보도국에 계시다가 특수분장팀에서 스카웃 당했다고 이제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직장이 그 다음에 청담동 메이크업샵 약간 뭐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그쵸? 웨딩 뭐 그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네 신부님 신랑 신부님도 계시고 네. 일반 고객님들도 계시고 연예인분들이 제일 많죠. 혹시 그 성격 나쁜 연예인 있었나요? 혹시 뭐... 오, 진짜 할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악의 손님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막 뭘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치, 네. 그치. 그러면 이런 건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내가 손님인데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좋아한다. 미쳤다, 미쳤다. 아주 좋아. 세수하고 가기 뭐 이런 건가? 아주 좋아.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고객님이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티안을 많이 찾아서 이런 아. 스타일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아티스트들이 좋아합니다. 아, 이게 레퍼런스를 많이 가져가서 네, 그죠. 딱 알 수 있게. 네,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아, 제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까다로워. 거예요. 저 그저 궁금한 거. 메이크업을 했는데 항상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쉬울 때도 있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좀 손님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색이 좀 있다면 네.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럼 바로 수정하죠. 머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펌이 마음에 안 들었다 네. 그럼 다시 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한 달은 지나야 펼 수 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더 용이하다라는 점이 좋죠.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저는 진짜로 머리 생각하고 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미용실 가서 깎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탁탁 차려다 갑자기 전혀 느려질 때가 있어요. 오, 당황하셨구나. 그래서 제 눈을 보고 네. 저도 보고 저는 눈으로 저도 눈으로 이거 맞아? 그러면은 아, 눈으로 대화. 일단 1분만 더 지켜봐 이런 눈을 하세요. 네. 그럼 계속 하다 괜찮을 거야. 점점 그 수렁으로 가요. 아... 그죠.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이분이 당황했다고 느껴지는 게 드라이를 혼신을 다해서 딱 하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눈을 딱 보내요. 아... 차마 저도 막 그렇게 막 어필 못 하거든요. 아, 예, 하는 눈으로 이렇게 딱 하고 집에 가서 다음날 머리 감아보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지정민님, 네.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 방법 좀... 실소. 네. 저 머리는 자르면 붙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확 너무 답답해가지고 밀어버렸거든요. 아이고. 원형 탈모 발견했어요. 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짧게 밀었다가 그때 주호민 작가님 최근 한 10년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날. 아니, 조깅이 발견했으니까. 네, 작았군요. 네, 여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네. 신나셔가지고 머리도 신이 나요, 제가. 후임 들어온 느낌으로. 아, 애플 바르셨어요? 아니요. 아, 머리 길러서 머리로 덮어요. 그 미역같이 길러서.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 두피도 피부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바르시면 더 좋아요. 효과가 있어요. 네. 그 앰플을 바르면 다시 좀 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영양분이 공급이 끊겼다가. 늘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화분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사실상. 꽂아놓는 경우도 있나요? 화분처럼? 아, 우리 할머니 집 가면 꽂혀있어, 화초에. 두 개 정도 꽂혀있거든요. 링게르 같은 거 꽂혀있어. 영양제를요? 예.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샵에 있을 때 네. 이제 손님이 이런 크리에이터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네.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샵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나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손님이 딱 그 이사배님이 말씀 막 너무 재밌게 하고 하시니까 한번 방송으로 남겨봐요. 뭐 이렇게 제안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목소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신나니까. 귀에 쏙쏙 네. 들어오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메이크업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손님이 그렇게 추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되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라고 그런 뜻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그럼 처음에는 좀 약간 정보 전달 위주로 갔나요? 일주일 동안 7개 컨텐츠를 이제 구상해서 하는데 매일매일요? 와, 미쳤다. 근데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3시간 하고 이렇게 보통 끝나는데 네. 진짜 길게 오래 하루 종일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배님이 에스프레소 원샷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스프레소 반샷에다 물을 엄청 타는 거예요. 생수통 안을 다 타죠.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번 저도 하루 종일 네. 옆에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아, 정말 그... 근데 배울 게 있나? 너무 배우고 싶어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그냥 받아먹으면 돼요. 받아먹는다니요. 그게 바로 재능이죠. 아니, 무슨. 네. 아무거나.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받아먹다 보면은. 받아먹는 거죠. 돌멩이죠. 성질 건드리는 말들이 보여요. 아니, 가끔 막. 네, 그럴 수 있죠. 비스켓 대신 돌멩이 던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깨물었는데, 비스켓인 줄 알고, 넙죽 먹었는데, 이거는 정말 궁금한 건데 네. 매번 올리시는 콘텐츠가 네. 화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해내세요? 사람들이 알려줘요. 이거 올려주세요. 누구의 메이크업이 궁금해요. 이런 댓글을 저는 댓글을 다 보기 때문에 네. 되게 선구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르는 게 또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아, 또 감사를. 근데 지금 감사할 일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 MZ세대 3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힙한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국내 셀럽에서 2위를 차지하셨어요.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제가 서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 안 하세요? 아, 저도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합니다. 2위라면 또 1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1위가 노재님, 3위가 네. 제니님이셨습니다. 2위가 이사배. 2위인데 네. 좀 1위였으면 어땠을까? 아. 좀 약간 아니요? 아쉽지 않아요? 2위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약간 어떤 네. 기분이냐면 사이에 있는 짜릿함 있죠. 지금 같은 아~ 이런 분들 사이에 있는 짜릿함. 아~ 네, 아, 아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럼 뭐 네. 노제 개 섞어라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아, 제니 개 섞어라. 아유, 제니는 아니요, 이미 뒤에 있는데 어떻게 개 섞으시면 안 돼요. 아~ 네. 제니 메롱. 노노. 제니 나 2등인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혀 넣었어요. 혀 넣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제니 넌 3위, 난 2위. 아, 그만해. 아니야. 어? 일 중독증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 일만 하는 건 맞아요. 원래 중독된 사람이 중독된지 몰라요. 아. 그럼 일 없으시면 뭐 하세요? 일이 없으면 다음 일 준비해요. 아, 그건 전형적인 일 중독자. 일 중독이에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중독인가 보네요. 예, 일 하나 빼야 돼요. 아니면은 사람을 못 믿으시나요? 아니요. 처음으로 버퍼링 걸렸어요. 처음으로. 아니요. 아, 너무 만족스러워. 네. 저는 바로 나왔었는데 대답이. 그렇죠. 아, 뭐 사람 못 믿는 게 왜요? 못 믿을 수도 있죠. 못 믿을 수도 있죠. 정립병도 심하세요? 저는 정립병이 막 뭐 완벽하게 막 네. 너무 클린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네. 그냥 그걸 해야 되면 그걸 다 끝내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못 멈춰. 나도 나를 못 멈추는 거야. 저는 이사를 하면 만약에 딱 있잖아요. 네. 1년 이상 방치할 수 있어요. 안 까도 된다면. 그게 꼭 정리할 필요가 없는 창고에 들어가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사배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도 꼭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정리 안 해도 되는 건 정리 안 해요. 안 해요. 아... 네. 근데 정리 안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치. 맞잖아요. 그치. 오늘 예리한데요? 독펄인데 독펄? 네. 오, 예리하신. 얘기하시네요. 저 상으로 1분 벗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쉬세요. 관자놀이 좀 제가 쉬세요. 1분 가지고 있어 드릴게요. 네. 아, 정말요? 네.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네. 옆에 좀 보여줘. 싶어요. 진짜 네. 컷 잘리겠어. 옆에 좀 보여줘. 한 번만 만져봐도 되나요? 아, 이 만져보세요. 안경 자국을요? 이따가 시간도 있으니까. 저 이러면 또 커버가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죠. 아. 저 정도 파인 거는 지점토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대, 빠대. 어? 그래서 제가 장비를 준비해왔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어떤 거냐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침착맨이 된다고요? 그거를 되게 그 평생 바라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평생 바랐어요? 몰랐네? 날 염원했어? 그러니까 침착맨의 매력은 어디에 있냐?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침착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잘생겼다. 네. 아니에요, 안 바랬어요. 그래서 나랑 다니는 거야? 아니, 저도 싫어. 어? 아니, 근데 저희가 얼굴 형도 다르고 완전 저는 쌍꺼풀도 없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네, 너무 원하시니까 MT를. 아니, 안 원하지 않는데. 아, 그렇게 원했어? 아니, 무슨 뭐 평생의 수건이라고 떠났어요. 아니, 뭘.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제가 똑같이는 안 돼도 아유, 최대한. 아니, 나 똑같이 되게 싫어. 벗겨진다. 네. 그러면 평생의 수건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도 침착맨 되기, 둘째도 침착맨 되기, 셋째도 침착맨 되기. 아니, 수건은 아닌데 제가 침착맨이 된다는 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사실 이거는 좀 분장에 가깝기 때문에 네. 조금 과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밑밥을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 네. 미리 죄송 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수건 아니야, 근데. 지워줄게요. 음영부터 시작합니까? 네, 음영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오늘 그 담당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창맨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좀 가리셨어요. 다크서클. 네, 아. 지금 매끈하거든요. 하지만 있다고 치고, 네? 네, 약간 그 트레이드 마크인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볼게요. 다크서클 없는 침착맨은 침착맨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 피곤하지 않은 침착맨? 말이 안 되죠. 아, 편하게, 편하게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편하게 떠주시면.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크가 있으면 눈이 좀 커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음영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경계가, 그죠? 맞아요. 코가 저는 관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코가 아무래도 좀 강하시니까. 지금 주장맨이 아주 미남형 코지. 저는 제가 사자 코고요. 코 너무 좋은데. 바꿀래요, 그럼? 침착맨 코가 되고 싶어요? 그 얘기야? 침착맨 코가 되고 싶다고? 아니, 난 그냥 코 없이 살려고. 워너비처럼? 주원자님 꿈에도 그리던 침착맨이 되는 게 아니 안 그렸다고 하러... 안 그렸다고요. 단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요. 선물 받은 기분이겠는데요? 리사벤님 아까 말씀하실 때 뭐 표정이 완전 달라진 거 아세요 지금? 그래요? 완전 집중해가지고 엄청 멋있는 표정 되는 거. 이거 찍었어요. 이거 돌릴 때가 슬슬. 이거 찍었어요. 무슨 의미일까? 저 웃음이. 어? 선생님 우참을 하고 계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박상민님? 어? 어, 선생님! 아니, 선생님! 작품이라면서요! 아니, 이거를 선생님들. 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아, 옛날 무슨 생각이요? 옛날에. 옛날 생각, 옛날에. 무도 생각났거든요. 어, 맞아요. 무한도전. 제가 완전 무도, 완전. 새참 나르다가 넘어진 거. 맞아요, 음밭에서. 어? 아니 선생님 또 무도 생각. 아니 잠깐만요 또 무도 생각. 무도 매니아 무도 매니아. 아니 왜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무도 생각이. 아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 때문에 웃은 건 아니시죠? 아니죠. 아 나도 무도 매니아가 될 것 같아. 저 사실 여기도 그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모자를 쓰는 걸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응? 가능한 거야, 이게. 귀를 떼서 앞에다 못 붙이나? 아니, 무슨. 자꾸 욕심나네. 네, 그 귀가 좀 멀리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아니, 세 번이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세미소설, 리얼 AB. 리얼 AB. 네. 레전드 편이 많아요. 너무 재밌었죠. 한번 써보실까요? 어, 비니요? 어, 끝났나요? 네. 어, 주세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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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욕심나요, 잠시만요. 욕심나, 그지? 네, 욕심나. 욕심나, 그지? 욕심나. 이제 사람이 도플갱어 보면 서로 죽이려고 한대잖아요. 알겠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내가 좀 약간 위험하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느껴져. 잠깐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묘사를 좀 보여드려요? 궁금하다. 네. 보여드려요? 네. 와. 내가 침착맨이야. 내가 침착맨이야. 내가 침착맨이라고. 내가 침착맨이라고. 넌 뭐야? 이 넌 가짜야. 뭐야? 이 무슨 넌 뭐야? 내가 침착맨이야. 너 침착맨 아니잖아. 네가 침착맨이라는 걸 증명해봐. 내가 침착맨이야. 오호 너 말 왜 하냐고. 오호 너 말 왜 하냐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침착맨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침착맨이야. 내가 침착맨이라고. 이 가짜야. 내가 진짜 침착맨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지마. 내가 침착맨이야. 넣어줄려요. 아. 네, 침착맨입니다.
제가 전 재산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좀 앞당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가짜 침착맨아. 아, 내 마음이야 내 돈인데 왜? 내가 진짠데. 자 이사비님. 아 엄청나게 훌륭한 CEO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직원들에게 네. 6월 한 달 통휴가를 주셨다고. 어? 저희 팀들이 5년 동안 제가 한 명도 퇴사 없이 쭉 셋이 같이 왔어요. 근데 한 명이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 빠짐에서 오는 약간의 뭔가 공허함이 있을 것 있죠, 같아서. 상실감. 왜냐면 셋이 너무 친하고 너무 다 동갑이고 이랬어요, 우연히. 자, 그럼 저 침착맨도 질 수 없습니다. 저희 편집자들에게 세 달간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잖아, 가짜야! 아이, 가짜야, 내 맘이야! 내가 침착맨이야! 이렇게 해서 저희 사전 작성이 일단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저희가 단 1회 수정 기회를 드립니다. 네.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신지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자, 이야. 좋습니다. 자, 참 좋습니다. 생각사 잔배, 유명함. 그리고 메이크업을 너무 하고 계시는데 메이크업은 지웠을 때 더 아름다움이라고 주호민 작가님이 쓰신 문구가 너무 안 어울리네요. 네. 자 그리고 주호민은 침착맨으로 커버 메이크업을 시도하셨고요. 무한도전이 생겨나서 세 번 웃으셨습니다. 딱히 뭐 그러면은 수정할 부분이 거기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북부 에일리언으로 가야 될까요? 에일리언? 아 북부 에일리언이 제일 신경 쓰이긴 하는데 또 없는 얘기도 아니어가지고 좀 수정을 하기가 애매하네요. 아 그럼 굳이 수정은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쿨하게 네. 수정 없이 가겠습니다. 수정 없이 쿨하게. 야. 자 짭짱맨 잘 잡고 있죠? 네 잘 잡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전체 지울 수 있어요. 전체를 지울 수 있어요? 전체 지울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이 촬영본도 지워지는 건가요? 그건 곤란한데. 아 그러면 짭짱맨 내려와야 될 텐데. 짭짱맨 내려와야 될 텐데.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이상이 없다는 그 확증의 의미로 그 네. 이사배님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네.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네. 감사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더 가까이 했어야 됐나?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아이고 구구절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와우 야 이거 글씨 너무 좋은데? 저희가 캐리커처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네. 그려드려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짭창맨이 그려드릴 수도 있고 저 침착맨이 그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착맨님한테 받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하루일 거예요 아마. 저요? 그렇게 고대하던 침착맨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 그럼 제가 이사배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와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어디 있어 짭창맨? 짭창맨은 당신이잖아. 아니 저는 아까 전에 좀 놀란 게 저 분장해 주실 때 네. 분위기가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 어떤 아티스트로 확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 모드가 탁 켜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네. 네. 아 짭창맨 잘 그린지 봐야겠어. 다른 사람 내가 그린 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해군 복장이네. 그럼요. 그러네요. 멋져요. 멋있네. 선생님이 가장 멋진 순간을 그리고 싶다고. 내가 옆에서 본 거? 응? 선생님이 그리는 거 옆에서 본 거? 손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 배고픈 거 같은데? 짭창맨? 짭창맨 배고프지? 응? 이 짭창맨아. 이 정도 할까? 좋아. 저는 좋아요. 잠깐만요. 사인을 해야지. 와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호민으로 했네? 짭창맨이구만! 나도 모르게! 짭이다 아이고. 짭! 잠깐만요. 에라이 짭아! 짭창맨이라고 써. 와 우와! 정말 감사드려요. 저한테 인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는데. 그렇죠. 네, 감사드려요. 별 말씀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의 모험은 또 여기까지인데요. 이사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예.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팀창맨님 그리고 팀창맨님. 네. 쌍창맨. 네. 쌍창맨. 오늘 인터뷰한 사전 내용은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심플 인물 사전에 등재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짭창맨 마무리 멘트. 저희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